환상적인 눈코 세상에 또 다녀왔습니다. 정말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. 새하얀 절경이 있는 이번에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한백산입니다. 정선과 태백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한백산에 이번에 저는 다녀왔는데요. 한백산은 꽤 높은 곳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. 저도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임도길과 계단길이 있는데요. 저는 임도길을 추천하겠습니다. 사실 시간은 임도길이 더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한백산에 가는 이유는 설경을 많이 보고 싶어서인데요. 임도로 걸어갈 때 확실히 더 설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. 그러나 임도로 걸어갈 때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젠을 꼭 착용하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특히 눈 온 다음 날이면 아마 끝없는 설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왼쪽에 있는 임도길을 추천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도 길이 있는데요. 이 길로 올라가면은 임도길보다 제 생각엔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계단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덕유산보다 이곳이 올라가는데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이 계단길의 장점은 나무 사이사이로 길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눈 온 다음 날이면 상고대 사이사이로 걸어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쪽 부분이 해를 좀 더 빨리 맞이하기 때문에 눈이 임도길보다는 훨씬 더 먼저 녹아 있었습니다. 저는 오른쪽 길로 빨리 올라갔다가 임도길로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도길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한백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.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니까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고대와 눈 쌓인 한백산의 모습을 더욱더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저는 아무래도 평일에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백산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올라가는 내내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조용하게 설경을 즐길 수가 있어서 그 점이 한층 더 매력적이었습니다.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마침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. 한백산은 충분히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을 만한 코스이기 때문에 남은 연휴에 한백산 설경을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느덧 2월도 되었고 겨울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.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산의 모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만황제를 구경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요. 겨울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이 아름다운 상고대를 즐기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